안녕하세요, 리치콕입니다. 연둣빛 봄 풍경에 마음이 설레는 요즘이죠? 이제 곧 가족 행사가 많은 5월인데요. 오늘은 가족들 모두 좋아하는, 특히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바베큐 폭립 만들어 볼게요. 저는 등갈비 두줄 준비했는데요. 저희 조카들은 인당 두줄 뚝딱이라 이 양의 두배 이상 준비해야 한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등갈비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물에 담가서 핏물 제거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폭립은 등갈비를 먼저 익힌 다음에 소스를 발라서 구워줄 거예요. 저는 저수분 조리용 팬 이용해서 익힐 건데요. 팬 사이즈에 맞게 가위로 등갈비를 반 잘라서 냄비에 넣어주세요. 위쪽에 얹는 등갈비를 이렇게 엇갈리게 얹어주면 열이 통과할 공간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열이 잘 전달돼서 위쪽 등갈비도 잘 익는답니다. 자, 뚜껑을 닫고 인덕션 8단에서 가열하시고요. 모이스처셀 현상이 나타나면 인덕션 4단으로 낮춰서 20분 정도 더 가열해 주세요. 자, 이제 양념 소스 만들게요. 바베큐 소스, 케첩, 마늘, 간장을 레시피 분량대로 넣고 섞어 주세요. 저는 대형마트에서 파는 이 바베큐 소스를 사용했는데요. 이 제품으로 만든 찹스테이크 맛이 괜찮아서 그냥 요거 썼어요. 자, 이제 고기는 다 익은 것 같아요. 물을 하나도 넣지 않았는데 고기에서 나온 수분이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수분은 따라내 주시고요. 저는 오늘 두 가지 방법으로 폭립을 구울 건데요. 반은 제가 쓰는 스텐팬에 구울 거고요. 또 요즘 에어프라이어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나머지 반은 에어프라이어를 이용해서 구울 거예요. 자, 먼저 팬에 구울 등갈비는 가위로 한쪽 한쪽 잘라주세요. 여기에 만들어 두었던 소스의 반을 넣고 인덕션 8단에서 소스를 졸이면서 구워주세요. 자, 이번엔 에어프라이어에 구울 거예요. 먼저 익힌 등갈비에 소스를 골고루 발라주세요. 에어프라이어에 등갈비를 넣고 200도씨에서 5분 정도 구워주시고요. 그리고 뒤집어서 또 5분 정도 더 구워주세요. 자, 정말 먹음직스러운 폭립이 완성되었는데요. 어떠세요? 패밀리 레스토랑 폭립 비주얼 못지않죠? 두 가지 방법으로 구운 폭립, 맛은 어떤 게더 좋았을까요? 비주얼은 에어프라이어가 압승이었지만, 맛은 팬에 구운 폭립이 훨씬 더 좋았답니다. 이번 5월 가족 모임에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리치쿡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